전영록은 195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황해와 백설이라는 과거 대배우와 인기가수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황해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고 어머니 백설이는 무섭고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는 엄격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하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영록을 보고 주워왔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황해는 집에 들어오기 500m 전부터 소리를 질러 어린 전영록은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아버지가 대본을 읽으셔야 하니까 항상 조용하게 있어야 했는데 전영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타를 연습하자 어머니는 머리를 때리면서 자빠져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영록은 어릴 적에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고 주변 아이들은 황해가 나오는 작품에서의 악역 역할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은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생활기록 카드에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여 삼촌의 이름을 쓰면서 아버지의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전영록은 중앙대학교에 입학하여 밴드 드래곤스의 도우미로 참여하며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는 광교, 무교동에서 펑크를 부르는 가수들을 대신하여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명동의 무대에 들어가 가수로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영록은 처음에는 펑크를 때우는 역할에서 시작했지만 차츰 가수로 자리를 잡아 양희경과의 친분도 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양희경을 섹시하게 기억하며 노래 잘 부르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전영록의 활동은 부모의 미흡한 응원으로 가로막힌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술에 취해 학교 분수대에서 자다가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지도 교수가 황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문제가 많으니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해는 크게 실망하고 아들에게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중앙대학교가 위치한 흑석동에 가지 못하게 된 전영록은 결국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중퇴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전영록은 본래 연예계 데뷔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 백설이가 어린 시절 가수로 키워볼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PD에게 아들을 소개하고 노래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지만 전영록은 반발했고 어머니는 네 할머니도 나한테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후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반대하며 전영록이 다운타운에서 노래를 부르던 것은 처음에 부모님 몰래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전영록의 활동을 알게 되고 부모님에게 고발하면서 전영록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가수로 활동하는 아들에게 골치가 아팠지만 결국 잘해봐 라는 한마디를 남기셨고 그때부터 전영록은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영록의 집안은 연예인의 피가 흐르는데 고모 쪽에는 가수 김혜림까지 있었습니다. 전영록은 가수로 기억되지만 사실은 통기타를 치는 포크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MBC가 서울 정동에 있던 시절 전영록은 아버지와 함께 배우 송재호를 만났는데 송재호는 당시 MBC에서 제3교실지라는 드라마를 준비 중이었고 전영록에게 드라마 출연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해는 기놈 지금 가수 한다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배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주간경향 기자 이상벽은 기사를 쓰며 전영록에게 배우로서의 데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영록은 제3교실대에서 배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록의 데뷔 작품은 이병훈 PD의 대장금이었으며 손창호와 이계인과 함께 데뷔한 드라마였습니다. 1975년에는 화천공사에서 영화음악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감독의 캐스팅으로 내 마음의 품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황해는 전영록의 연예계 생활에 우려를 품었고 전영록은 강제로 군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영록은 아버지의 백으로 강제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가수, 배우, DJ로 큰 인기를 끌던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다수의 연예인 동기와 함께 힘들고 험한 훈련을 이겨내며 자존심과 의지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로 화천승리부대로 배치되어 특기와 무관한 통신병 생활을 시작한 전영록은 추운 전방에서의 힘겨운 일상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전영록은 어느 날 생일 선물로 산불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참여하고 페인트로 초탄 박사이라는 글꼴을 산꼭대기에 남기며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며 유격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동기들을 능가했습니다. 전영록은 군 생활 동안 뱀을 맨손으로 수십 마리도 잡아 뱀탕을 즐겨 먹어 겨울에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병장이 되고 제대가 가까워지면서 특혜를 받아 휴양소로 배치되었고 군 생활 동안 최신 음악과 영화 필름을 구해와 음악 감상회와 영화 상영회를 열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은 문선대와 함께 각급 부대를 돌며 위문 공연을 하고 한 달이나 늦게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전영록은 임혜진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80년대에는 조용필과의 경쟁에서 돋보이며 종이학,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다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발표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경쟁 가수들과 달리 전영록은 80년대 내내 롱런하며 여학생 팬들을 매료시켜 국내 최초로 팬클럽을 창설했습니다. 흥행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주현미의 곡이었지만 전영록은 마음을 빼앗겨 작곡가에게 부탁해 거칠게 불러보겠다고 말하며 결국 그 노래를 부르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86년과 87년에는 2년 연속 KBS 가요대상을 수상한 전영록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배우로의 도전을 결심하고 도라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가수 활동을 다시 원하며 전영록을 진퇴양난에 빠뜨렸고 그 결과 전영록은 스스로 곡을 쓰기 시작하여 이지연에게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추천하여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영록은 양수경을 발굴하여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로 또 다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에 대한 보답으로 주현미의 노래를 이어받아 얄미운 사람을 만들었고 김지혜에게 전하면서 물레야로 미흡한 이름의 가요 톱10 1위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김희애에게 나를 잊지 말아요를 선물하고 이은하에게 돌이키지 마를 선물하는 등 전영록은 천재적인 뮤지션으로서 가수, 배우, 작곡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부담감을 극복한 정상까지의 여정은 성공의 열쇠로 작용했지만 한 번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임희영과의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인기스타로서의 인연과 행복한 결혼생활에서도 전영록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영화광으로 알려진 그는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하며 비디오 대여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디오의 시대가 저물면서 사업은 적자로 돌아서고 수십억 원의 빚을 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12년간의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혼 시에는 주택과 현금을 위자료로 지불합니다. 이로써 가정적인 안정을 잃은 전영록은 어려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영록은 10년간 외국계 음반회사에 음반 저작권을 팔기까지 양도하고 어린 딸들을 스스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인기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새로운 가수 세대의 등장과 시대의 변화로 전영록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TV 출연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빈털터리가 된 전영록은 부산에서 라이브 클럽을 운영하면서 다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게 되었고 이로써 현재의 아내 임주열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주열은 진한 팬이었으며 교제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전영록은 양수경과의 연인 관계로 인한 해프닝과 재혼 후 딸들과의 호칭 문제, 이홍렬과의 헛소문, 황해의 사망,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시력 저하와 라디오 DJ 중단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딸들은 재혼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을 경험했으며 전영록은 미디어 속에서의 오해와 힘든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가수 전영록은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가족들의 이름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이혼, 건강 문제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와의 이별과 딸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치며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낸 가수 전영록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